이유로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숙 씨는 거의 매일 복지관에 방문합니다. 복지관에 방문하면 언제나 웃으며 정숙 씨를 반겨주는 복지사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놀 수 있는 동년배 친구들이 있기에 정숙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지관을 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정숙 씨! 복지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럴 때는 복지관 방문을 참으셔야 해요! 다음 중 복지관에 방문하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1번 복지관 화장실을 너무 오래 이용하는 경우. 2번 신체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경우. 3번 복지관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4번 복지관에서 인기가 너무 많다. 과연 다음 중 복지관에 방문하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신체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에 취약하기에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관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주의사항 및 이용수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브레인힐에서 준비한 주제는 노인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양원과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운동 및 인지기능과 함께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또한 저하되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고령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복지시설에서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 복지관에서 빠르게 뛰어다니는 정숙씨. 2. 안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하는 정숙씨. 둘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이나요? 네, 당연히 안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운 슬리퍼의 경우도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모습은 어떨까요? 1.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정숙 씨. 2.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정숙 씨. 어떤 모습이 더 안전해 보일까요? 네, 역시 천천히 앉거나 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 어지러워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 급하게 움직이다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에 천천히 여유 있게 앉거나 서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허리를 숙이고 옷가지로 입을 가리고 문을 닫고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옆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차례차례 대피합니다.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틈을 수건 등으로 막고 창문을 통해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오늘 브레인힐과 함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네모를 잡고 천천히 이동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동할 때에는
안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한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네모 움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단체 활동을 네모합니다.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단체 활동을 자제합니다. 화재 발생 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문을 닫고 네모로 대피합니다. 화재 발생 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문을 닫고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네모를 수건이나 천으로 막고 창문을 통해 외부에 구조 요청합니다.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문틈을 수건이나 천으로 막고 창문을 통해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브레인 힐에서 준비한 오늘의 내용 잘 기억하셨나요? 다들 오늘 보신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복지시설 이용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분들, 다들 브레인 힐 하세요.